화면을 보세요. 지금 돈다발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또 저 돈다발은 아까 제 시간에서 제대로 못했는데 얼마 불과 열흘 전에 우리 공익제보한 박철민이가 제가 친표를 전화하고 원본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본인하고 친구가 직접 이사에게 돈을 전달했다. 어떻게 전달했느냐? 5만 원과 1만 원짜리 현금 뭉치 5천만 원을 코마트레이드 본사 앞에서 이 지사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 지사 차에 실어줬다. 가방은 은시의 그 화장품 가방이라까지 진술하고 있어요. 그 장모 씨는 5만 원권과 1만 원짜리에서 1억 원입니다.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진술하고 그리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사의 측근 계좌에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그리고 증가할 수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백일현 의원님하고 임호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그 본말이 호도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강압수사를 해서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술에 나오듯이 이재명 지사는 여기 국제 이게 마피아파에서 보스라고 불러요, 보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석 그 씨가 의리를 뭐 딴 이도 있겠지만은 지킨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씨가 그 마피아파의 총 두목이 아니에요. 중간급에 불과하고 코리 여기 코마 트레이드의 대표는 맞고 여기에 박철민이가 가까운 맨 같은 조직원이면서도 밑에 있어요. 박철민이가 지금 양심선을 하고 공익 제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그 수사팀이 강압 수사를 해서 얻으랬던 것을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그야말로 새로운 의기에 차서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미안함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까 이제 김도읍 위원님 그대로입니다. 진술서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가족 문제하고 새출발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그렇게도 얻고 싶었던 것을 지금 제보한 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공익 제보로 제가 그 진술서가 그냥 사본이 아니고 확인된 바로 원본 진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그시가 지난번에는 그걸 뭐 없는 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우리 이재명 지사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큰 착각일 수 있다. 사실 큰 위험이 턱 밑에 와 있다. 이걸 인식해야 되고 제보고 뭐 면책뚜껑 그러는데 지금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제보한 박철민 측과 변호사 측에서 지금 고발 조치를 밟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제대로 된 진술하면 됩니다. 진술하면 되고 다시 거듭 말하지만 검찰에서 강압했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얻고 싶었던 걸 못 얻었는데 바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이제는 터질 때가 되었다라고 공감대가 돼서 이걸 제보한 것이다. 이걸 아시면 되고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걸고 실명과 얼굴을 다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니까 지켜보면 압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봐주세요. 이 박철민 씨란 사람이 그나마 허언증이 있어가지고 허술한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국제 마피아파가 사실 와야 되는 것은 이 박철민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족의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감화를 받아서 내부 제보를 해서 와해시킵니다. 이거는 바로 여기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도 광수대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언증에 걸려서 허술한 사람이 아니다. 정말 젊은이로서 새롭게 12년간 했지만 나이가 나 30대 초반이에요. 새롭게 삶을 사고 싶어하는 의기 있는 젊은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 장. 자, 아까 저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했는 이태호가 이준석보다 훨씬 상위에 있어요. 저 이태호 씨가 이준석 씨를 우리 지사님에게 소개했다고 아까 진술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잘 모시고 선거에 도와주라고 상시 지시를 했죠. 그런데 제대로 잘 스폰서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저걸 잘 모른다 그랬으니까 내가 볼 때 이준석 씨도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준석과 이태호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야, 거짓말해도 너무 뻔뻔스럽다. 열받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거기 위에 보니까 덕풍말리라고 저기 우리 지사님의 좌우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는 덕풍말리가 아니라 악신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옛날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너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퍼지고 있고. 그 조만간 네. 그 우리 존경하는 김영판 의원님의 그 신작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우리 의원님 네, 의원님 그 20억 계좌로 제 측근한테 준 그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자꾸 말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게 그래도 국회 예 말씀하실 기회를 확실하게 드리는 네, 것으로 하시죠. 그래도,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그래도 국회가 품격을 좀 유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막 진술서를 이렇게 빼곡하게 쓰고 막 사진도 찍고 이럴 정성이면 그냥 계좌 이렇게 탁 주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있다고 하면서 안 주는 걸 보니까 정말 사실이 아닌 것을 본인도 아실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김도우 의원님께 김도우 의원이 만약에 이거 사실이다 확신이 드시면 면책특권 뒤에서 이 자리에서 하시는 건 하시고 기자회견 하든지 면책특권 밖에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판 의원님은 경찰에 있을 때 국정원 댓글 사건 혐의 없다 이렇게 발표하신 전력도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보 이런 근거 없는 거 가지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민주주의 질서 훼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자 잠깐만요. 신상 발언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떻든 자, 그 이거는 이 지사께서 정말 제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했습니다. 내가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참 그 사람 잠깐만요. 김영판 의원님 시간 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내가 얘기하면 넣으세요. 예. 당시 민주당의 고발을 위해서 아니 이 사람이 잠깐 내가 시간 주라 이렇게 넣으라고 하면 넣으라고요. 예, 아니 잠깐만요. 우선 그 지금 이제 발언은 뭐 길게 하진 않으셨어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씀하실 기회는 드려야 합니다. 그 뭐 돈 얘기, 조폭 얘기 이렇게 하는데 하는 게 맞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든 말씀하신 게 있고. 그리고 또 김영판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신상 발언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과정이고요. 어쨌든 우리도 들으면 상처 입는데 또 피감 기관이지만 들으면 상처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스럽게 발언을 해나가면 좋겠고 국정감사의 내용에 한해서 좀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거니까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께서는 사과하세요. 제가 마치 국정원 뭐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식으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1심, 2심, 3심 다 무죄로 판결을 났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고발에 의해서 윤석열 검사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판결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당시에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듯이 방금 말한 것은 이거는 심각한 국회의원의 모독이다. 사과하세요. 예. 네. 제가 발언 잠깐 이제 그럼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네, 아까 말씀하신 네. 내용이 그런 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못 들으신 그 내용은 것 같아서 아니셨어요. 한 번 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판 의원님께서 죄가 있다 없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찰청장 하고 계실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초기에 혐의 없다. 라고 수사를 잠재운 일이 있는데 이 사건이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거 전에 잘못된 그렇게 말씀 저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 말한 적이 없고
아니 아까 저기 발언은 저렇게 발언 내용은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답을 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예 네, 속기록 있다가 뭐라는데요? 이건 혼자만 했습니까? 혼자만이 아니라 소사들의 사실을 아니 정확하게 어떻게 발언했는지는 녹취가 있으니 기다리시면 돼. 발언 했는데 10분이라도 하시면 되잖아. 언제 언제? 지금 바로 발언하셔야지. 예 그러면 예 우선 그 이재명 지사께서 아까 발언하실 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허위 사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들으시면서 그래도 신상 발언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린 건데 예. 자 다시 한번 그 김영판 의원님 그러면 예 간단히 30초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드리세요. 예. 그거는 지사께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확실하십시오.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김용판 댓글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댓글 사건은 국정원에서 댓글 사건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분석했을 때 과연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것이 우리의 수사였습니다. 국정원 전체가 했다 했다 아니고 그때 해보니까 국정원 그 직원 컴퓨터에서 그렇게 댓글 게시글 단계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고 그러나 수사를 계속한다 이게 중간수사 계속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제가 마치 했다는 식으로 어? 민주당과 당시에 검찰이 짝짝꿍 됐죠. 그래서 기소되고 1심, 2심, 3심 무죄는 건 아닙니까? 국정원 전체 사건하고 제 사건은 전혀 다르다. 오해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오해한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예. 네. 제가 그 말씀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은. 예, 되셨고요. 예, 잠깐 되셨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아까 그런 문제는 신상적인 문제고 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 정책을 갖고 대장동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일방적인 증언을 듣고 그게 마치 이런 양 텔레비전 다 보는데 그런 거는 서로 예의에도 안 맞는 거고 또 어쨌든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가 지금 결정되신 분인데 그런 이 말도 조금 조심하는 게 안 좋겠느냐. 만약에 우리도 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또 홍준표 후보가 됐을 때 그렇게 하면 서로가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문제만큼은 조금 자제를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신상 발언 이제 아니 여러분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 들으면 아프시잖아요. 후보 저기 도지사도 피감 기간이지만 해야 될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들으면 또 우리도 이렇게 사실은 안 하고는 답변을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처럼 되니까 말씀을 전부 다 국정감사 사실은 제가 정책국감 합시다라고 하고 싶은데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김도우 의원님 1분 하시고 이쪽에서 1분 하시고 딱 1분씩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니 저기는 더 했잖아요 발언을. 자, 신상 예. 발언이지. 나도 신상 발언이에요. 나도 하겠어.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진행 발언했잖아. 의사 진행 발언했고. 자,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김동우 의원님 1분 하시고 여당에서 1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럼 나도 1분 하겠어요. 의사 진행 발언할게. 그러면 의원님 질의할 시간 많이 남아 계신데 그때 하시면 되죠. 자. 행안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안 오면 되지. 자, 행안이 왜 왔어요? 어제 안 오면 되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발언하시면 우리 지사님도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셔야 되니까. 자, 김도우 의원님 1분 신상 발언하시는 거죠? 예, 1분 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 우리 이 지사께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오전 정회를 할 때도 김용판 의원에게 국제마피아 이 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시라 대응하겠다. 조금 전에 신상 발언이니까요. 네. 김민철 의원님 신상 발언하니까.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또 국제 마피아 이야기를 하니까 또 기자회견 하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의 힘이 이재명 지사의 별명을 고소대마왕이라고 붙여줬어요. 예? 의원님 자, 신상 발언만 하세요. 기자회견을 하면 또 고소하시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예? 참 옹졸하십니다. 예?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예? 예? 옹졸하기 짝이 이게 지금 부산 동부구지 아 서울 동부구치소 관인이 찍힌 이 진술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신상 발언 김동 신상 발언은 예. 예. 그러면 타이밍 보셔서 예. 김도우 위원님 그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말씀드리는데 그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든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 아니 아까 신상 발언 이쪽에서 하실 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박안주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합니다. 제대로 저렇게 표현 쓰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적해 주시죠.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옹졸하다 이런 표현은 국감장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사실은 여야 간사님이 합의하셔서 그런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든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도 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상 발언 하신다고 했는데 본인의 신상 발언을 하시는 게 맞죠. 위원장님.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 질의하십니다.